네이버에서 나를 때리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여전히 수익이 났습니다. 자, 종합주가가 연일 급락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14편 종합주가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8년도 1월 2일서부터 이날 여태까지 단한 번도 종합주가가 상승장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계속 하락장이다라고 14편을 연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이 이제 15편째죠. 15편째인데 처음에 종합주가 급락장이 올 것이다. 1년 내내 하락할 것이다라고 방송을 할 때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 그다음에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종합주가가 2600포인트를 찍고 앉았는데 종합주가가 1년 내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11개월이 다가오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1년 내내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종합주가 하락장이 1년 내내 지속될 것이다. 자, 10월 달에도 9월 달에도 자, 증권TV에서 각종 애널들이 이름 있는 정말로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매수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동영상에다 그런 이야기 했죠. 저 사람 실수하는구나. 자, 누차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지금 전업투자 방송을 시작한 지 지금 2018년도 10월 13일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13일째인가 그렇습니다. 13일째. 13일째인데 물론 이제 주로 따지면 3주가 시작되죠. 일주일에 5일씩 거래하니까. 종합주가가 연일 급락하는데 저희 카페에서 주식을 초단타를 쳐서 단 하루도 손실이 난 적이 없습니다. 10월 13일서부터 이제 자료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뭐 중간에서 방송 리딩을 잘못했거나 뭐 이러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전부 다 수익이 안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계속 단 하루도 이런 급락장에 단 하루도 손실 내지 않고 178만 원, 204만 원, 178만 원, 103만 원, 86만 원, 25만 원, 23만 원, 142만 원. 자, 자금이 적은 분은 뭐 9만 원. 다 직장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주님 144만 원, 자, 54만 원, 자, 100만 원, 112만 원, 190만 원. 이게 지금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고 수익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카페 저희 카페 회원님이 또 기쁨님이 매일 연전연승합니다. 지금 기쁨님 같은 경우는 가정주부고요. 연세도 뭐 일반인들이 뭐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젊은 아가씨가 아니라 지금 50대인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13일째 거래를 하면서 총 수익금이 벌써 1,000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뭐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도달하고 있는데 이제 13일 만에 13일이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13일인가 14일인가. 아무튼 13, 4일 만에 월급의 5배를 넘게 지금 버는 겁니다. 자, 37만 9천 원, 자, 13만 원, 14만 7천 원 해가지고 자, 오늘 여기 기쁨님 해서 1,100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대단한 거죠. 이 직장 생활 해가지고 나이 50 넘어서 뭐 400만 원을 받겠습니까? 500만 원을 받겠습니까? 보나마나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50대 된 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지금 1,100만 원이면은 뭐 본인 월급에 그냥 벌써 뭐 5개월 치는 버는 거다라고 봐야죠. 제가 어제도 이 동영상을 녹음할 때이 기쁨님은 아마 이번 달에 2천만 원을 가까이 아마 벌게 될 것이다. 2천만 원 벌고 아마 다음 달서부터는 3,500에서 4천만 원씩 매달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배팅력도 강하고 상황 판단도 아주 빠른 여성이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죠. 오늘도 53만 원에 이 어려운 장에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도 이제 수익을 냈었던 이 나야님이라고 있죠. 나야님. 의사입니다. 젊은 의사예요. 지금 군의관입니다. 이제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와, 진짜 포트로, 주식 전업투자 포트로 옮기지 않았으면 마이너스 30%는 빠졌을 텐데, 오늘 운이 좋게 수익이 났습니다. 해가지고 32만 3천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군의관도 월급 뭐 뻔하죠. 그런데 벌써 이번 달에 월급 벌고도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해염님. 어제는 뭐 9만 9천 원, 어제는 너무 급락하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배팅을 해서 어제 배팅을 좀 많이 했으면 그냥 평상시대로 한 100만 원 벌었을 텐데 워낙 급락을 하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게 투자를 하기가 힘든 거죠. 어제 얼마나 급락했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9만 9천 원 정도를 벌었어요. 그래서 어제 장 중에 후회를 많이 한 겁니다. 내가 평상시 자, 붉은 태양 오빠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평상시 심정을 유지를 했으면 어제도 100만 원 넘게 벌었는데 너무 급락을 하니까 쫄아가지고 본인이 쫄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쫄아가지고 소극적으로 해서 9만 9천 원을 어제 9만 한 몇천 원을 벌었는데 장중에 이제 내일도 분명히 하락장에 올 것이다. 아침장에 급락을 하게 되면 상황 봐서 매수 신호 보내면 매수 들어가라. 그랬더니 꼭 많이 벌겠습니다. 했더니 역시 많이 벌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어제보다 따블은 벌었습니다. 여기 20만 2천 26원입니다라고 정확히. 자, 다우지수가 전날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충격이 덜합니다. 충격이 덜하긴 네가 돈을 버니까 충격이 덜한 거지. 남들은 지금 전 재산 다 반토막이 났고 신용 매수 한 사람들은 다 반대 매매로 재산이 다 90%가 날라갔는데 충격이 덜하다니. 자, 선생님 덕분입니다. 안 계셨으면 울고 싶었을 요즘입니다. 라고. 자, 욕심만 내고 하루빨리 수익을 빨리빨리 끊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저항대가 마음에 걸립니다. 라고 해서. 해엄님, 요즘은 리딩을 한십 며칠 듣다 보니까 라디오 소리처럼 들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벌써 한달 월급에 벌써 여성 회원인데 두 배의 월급을 이미 넘게 벌었습니다. 자, 이 회원도요. 이 회원도 이제 보유 주식, 기존에 갖고 있는 보유 주식이 뭐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다 지금 손실 중이죠. 이 보유 주식을 이제 싹다 수익이 나면 싹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친구도 매달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는 벌게 될 겁니다. 지금 자금이 갖고 있는 자금이 주식에서 기존 보유 주식에서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자 그거를 이제 전부 다 정리하게 되면 제 방송 들으면서 한 달에 2천만 원 넘게는 아마 벌게 될 것이다. 뭐 이번 달에도 벌써 월급의 두배 정도로 벌었으니까 한500 정도가 아마 가까이 될까 아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13일 만인데 아직 일주일 더 남았으니까.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는 벌게 되지 않을까. 기존 보유 주식 정리하게 되면은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는 아마 벌게 될 겁니다. 자, 해엄님 수익률 올라왔고요. 이제 아직 덜 올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아직 올리지 못한 회원님들 수익률은 제가 차근차근 올라오는 대로 별도로 업데이트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큰 변화가 없네요. 회원님들이 아직 수익률을 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52만 9,4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률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이 주인이다.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붉은 태양이 드디어 마지막으로 칼을 뽑았다. 전업투자 시행, 제가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필독 해가지고 제가 전업투자 방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동영상 1편, 2편으로 전업투자 시행, 제가 드디어 칼을 뽑았다. 왜 칼을 뽑았는가?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카페는 수익 사업을 하는 카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카페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은 내가 하늘에서 매일 돈다발이 떨어지고 돈벼락을 맞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업투자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약 13일 정도 됩니다. 매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저희 카페에 회원님들 수익률, 여기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본인이 다 올리는 거고요. 업데이트를 하면 이제 제가 자료를 별도로 업데이트해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어려운 장에 급락장인데도 1년 내내 저희 카페에서는 대박이 터졌고요. 주식 전업 투자 이제 시작한 지 13일인데 단 하루도 손실 나지 않고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장에 제가 드디어 마지막으로 도끼를 품고 칼을 뽑았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왼쪽에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 자그마치 2년 동안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제가 100만 원으로 1억을 버는데 주식 초단타를 쳐서 1억을 버는데 몇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 무한도전이 들어가서 단 하루 손실 있었습니다. 365일 곱하기 2 해서 거의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브렉시트 날 일부러 제가 파란 색깔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을 제가 포기를 하고 이 국민이 주인이다, 이 판다몰 카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전업투자를 포기하고 저를 만나는 모든 회원들한테 매일 돈벼락을 맞게 해주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제가 드디어 칼을 빼어들어서 2018년도 10월 1일서부터 방송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매년 매일 1%에서 7% 꾸준히 수익을 원하는 분은 방송 들어라. 그 다음에 붉은 태양이 전업투자를 하는 이유와 전업투자 회원 자격, 이렇게 해서 글을 적었습니다. 이 판다몰 카페에 활성화에 와서 글을 써주고 도와주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돈벼락을 맞게 해주겠다. 그래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성이 안 좋거나, 이 판다몰 카페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지 않는 분들, 그리고 인격이 덜 형성된 그런 분들은 제가 절대 아무리 회비를 많이 낸다라고 해도 절대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 어려운 시장에 앞으로 미래를 꿈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방송을 들으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